지장간은 뭐냐면 천간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기운이야. 생각이고 드러난 것이에요. 모두 드러나. 다 드러난 거야. 그럼 지지는 이 지지는 뭐냐? 현실에 있는 현실. 현실에 있다. 그럼 오늘 배울 지장간은 뭐냐? 마음인 거예요. 마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글자 하나에, 지지 글자 하나에 글자가 있겠죠? 그래서 임목이다. 그러면은 무, 병, 갑 이렇게 하늘의 글자가 모여서 하나의 지지 글자를 이루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사에서 누구든지 알 수 있거나 현실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제 마음 현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글자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것은 연속돼서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께서 자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자수는 만에 임수와 계수와 개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어둠이 있죠. 어두워지는 과정이라고 했죠. 어두워지는 과정이 쭉 생긴 다음에 드디어 여기다 한기라고 했죠. 한기. 여기부터 한기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여러분이 물이라는 거. 이것은 어둠이라면 이건 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적인 내가 쓸 수 있는 물.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달인 거예요. 한 달. 그래서 여기가 10일 동안 이게 발생되면 여기도 10일. 10일. 네. 총 여기는 20일간 자월에는 10일간은 어두워지는 과정이고 20일간은 차가운 겨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러한 기운들이 있다. 임수가 계수를 변해서 계수를 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면서 이걸 바로 느끼셔야 돼요. 축토. 축토는 이 기운이 쓱 가는 거예요. 예. 예. 딱 올라가는 거예요. 즉, 전달에 기운이 쭉 넘어오는 거예요. 전달에 기운이 쭉 넘어오는 거예요. 전달에 기운이 쭉 넘어와서 완전한 추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는 뭐가 있냐? 금이 마무리를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축도 속에는 금이 마무리가 되어서 이 수기가 더욱더 차가운 현상을 발현시키는 거예요. 어디 위에서? 기토라는 땅에서 추위가 올라와서 금으로 추위가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기토 위에서. 기토는 무엇인가 기르는 거예요. 기르는. 이렇게 금을 죽이고 수기를 만드는 이유는 이 땅 위에서 토로 목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목을. 목을 기르기 위한 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을, 이게 가을이죠. 가을을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 축토는. 그래서 이때는 여기는 10일, 한 달이 10일, 10일, 10일이지만 3, 18. 9, 3, 18. 이렇게 기운이 9일 동안 머무르고 3일 동안 깨고 토를, 목을 기르기 위해서 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토는 기르는 토다.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가 무토와 기토를 이 같은 토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목을 기르는 거예요. 목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얘는 목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성장이 안 될 때 삐쭉 나와버리면은 얘가 눌러져야 얘가 생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갑자가 돼 있어요. 이 겨울에 목이 나왔단 말이에요. 얼어 죽어버린다고 이게. 근데 다행히 이 무토가 눌러준다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함부로 나대게 나서지 못하도록 이 무토가 눌러준다고. 그래서 생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토 부인이라고 부인. 부인이 아 자기 너무 그러지 마. 당신 그게 잘못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저도 아 그렇구나. 만약에 기토다. 깝죽대다 죽는 거예요, 여기다. 막 성장하고 막 시키 되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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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얼어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무토는 그러지 마, 자제해. 자꾸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장관 공부하실 때는 얘로 통변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기토가 얘는 그러니까 기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금을 죽이고, 금을 죽여서 물을 만들고, 만든 물로 이 대지 위에서, 옥토 위에서 목을 기르려고 할 준비하는 애인 거예요. 얘는 이러한 정보를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임목이 온다. 자, 지난 한기가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금을 통해서 더 얼려지고, 얼려져가지고, 이 토라는 토양 위에서 목을 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딱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여기, 중기, 정기,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이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딱 왔는데 여기 무토로 딱 변신된 거예요, 얘가. 왜냐? 이 대음양의 작용인데, 제가 토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때, 여기는 대음양의 변화 시점인 거예요. 대음양의 변화. 음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양의 세계로. 그러니까 이 신금을 죽여서 물을 만든 이 정보가 양의 세계로 갈 때는 이걸로 변화하지 않으면, 무토로 기토가 변화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입춘이라고, 입춘. 입춘 추위에 이것으로 목을 성장시켜버리면 얼어 죽어버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 사주를 보면서. 자제해. 아직 추우니까 네가 밖으로 나가면 너는 얼어 죽을 수 있어. 자제해. 그래서 자연에서 얘가 무토로 변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얘는 추운 흙인 거예요. 왜? 여기서 넘어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목을 그래도 자제시키는 거예요, 이 무토가.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목을 길러서 내일의 희망인 병화를 키우려고 준비하는 단계가 2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병화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와 여기에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